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이렇게 일찍 한국 찬양을 부르게 될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내 마음이 그냥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한국 찬양을 더더욱 많이 부르고 싶다고.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찬양이 올라가는데, 이제 한국 찬양도 이렇게 포함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국 찬양을 부르면은 다음 주는 미국 찬양, 그다음 그 다음 주는 이제 한국 찬양. 그렇게 사이클을 할 계획이에요.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전은 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주신 기회, 주신 이렇게 사랑, 그거를 다시 한국으로도 영어로도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오늘 사실 지금 아침인데 8시인데 제가 밖에서 찬양하고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바람이 부네요. 태양도 나와 있고 하늘도 파란색이고 그냥 구름 나와 있고 그게 너무나 좋은데 바람이 불어서 오디오에 문제 생길까 봐안 해서 합니다. 아쉽지만 찬양은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제가 부르는 찬양곡들과 좀 달라요. 이게 복음성가 찬양이라서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목소리가 되게 높게 올라가는데 저는 목소리가 이렇게 높게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부르는 대로 부를 건데 미리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근데 이번 주 제가 같이 사는 이모님이랑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이모님이 이 찬양을 듣고 싶다 그래서 제가 서치해서 틀어놨는데 너무나 많은 힘을 받았어요. 이 찬양 통해서 그냥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찬양이다.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같이 공유하고 싶다. 그래서 결정, 아니, 이 찬양을 고르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스트레스와 걱정들이 너무 많이 쌓였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어저께 쉬는 날에 힐링을 너무나 많이 줬어요. 점심 먹고 제가 작은 책 카페를 갔는데, 거기서, 아, 진짜 너무 많은 힐링을 받았어요. 제가 책한 권을 골랐는데, 목사님 한 분께서 쓴 건데, 이제 사랑 이야기였어요. 이 세상에 사랑이 필요하다, 뭐, 사랑이 우리 길을, 사랑이 있으면은, 인생이 그냥 괜찮다. 막 그냥 그런 이야기였어요.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 후에 제가 일기를 한 시간 동안 썼어요. 그냥, 저의 지난 3년 대학교 생활 썼고, 나의 걱정,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그냥 종이에다 썼어요. 그래서, 일기를 지금 안 쓰시는 분들께서는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일기를 쓴다는 것은. 이번 연에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일기는 되게 많이, 힐링을 주시고, 그냥 너무 좋아요. 그래서, 쓰세요, 일기. 그냥 기분은 달라지고, 그냥 마음이 너무 편안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찬양을 빨리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영원히 찬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통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사랑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혹시나 이번 주에 힘들고 걱정이 많은 분들한테 응원의 메시지와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통해 하나님 힘을 느끼고 그거를 받고 이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더더욱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게,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시작해볼까요? 그리고요, 제가, 그 가사를 못 외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찬양을 할 건데, 죄송해요.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길을 같이 걷고 있으니까 서로 응원하고 사랑합시다. 다음 주도 화이팅!